그래서 얘가 무슨 뜻인가요? 어? 한별아, 선생님이 보니까 저기 한별이 뭐다 해가지고 기다리느라고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비비꼬고 있던데,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야? 응?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가요? 윈도우, 무슨 뜻인가요? 오! 그렇지. 아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러면 가르쳐 줄게. 자, 누가 더 캔이 히트한데, 이게 누가 다야?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깡통이 친단 말이야. 부딪힌다. 오케이. 누구랑 부딪힌대? 창문이랑 부딪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깡통이 부딪힙니다. The can hi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캔이 뭐 한다? 히트한다. 누구랑? The window랑. 그니까 창문 이렇게 나오네. 그치? 깡통이 히트한다. 무엇을? The window를. 됐습니까? 오케이. 클랭클랭은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어떤 소리를 흉내내는 걸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의성어라고. 오케이. 그래서 더캔 H로 시작했어. 자, 그러니까 자, 한별이한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 한별이가 단어를 잘못 외워. 선생님이 계속해서 봤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못 외우면 안 돼.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근데 한별이가 단어를 공부해도 잘안 외우니까, 안 외워지니까, 외우기 힘드니까 안 해.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 그 알겠어. 그 당연한 일이야. 당연히 잘안 되니까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맞아. 그렇잖아.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근데 그렇다면 한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지. 그럼 4학년 때 영어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 영어 안할 거야. 그러면 4학년 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5학년 때도 영어 안할 수가 없죠. 6학년 때도 안할 수가 없죠.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를 안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처음에 다 힘들어해. 누구나 다 똑같아. 어떤 애 갑자기 잘하는 애 없어. 갑자기, 어떤 애 갑자기 잘하는 것 같지? 걔 자기 혼자 집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거, 특히 단어 외우는 건, 눈 내리는 날 눈덩이 굴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 눈사람 만들어 봤어? 그쵸?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막 요만한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 생기지. 그치? 그러면 막 다른 애들 보면 벌써 커다란 눈사람 만들었는데, 오이씨, 나는 언제 조만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 들지? 그치? 아닌가요? 그래 본적 없어요? 자, 선생님 그랬는데요. 자, 처음에 요만한 조그마한 눈덩이를 한 바퀴 뱅글 돌려봤자, 이게 처음에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달라붙는 눈은 몇 개가 안 돼. 그래서 요거 처음 굴려봤자 요만큼 더 커질걸? 그런데 얘를 또 굴리면 아까보다 커졌는데 얘가 한 바퀴 돌면 눈이랑 닿는 면이 많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커져. 그 다음 굴리면, 아까보다 또한 바퀴 돌리면 눈이랑 많이 닿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만큼 커져. 아, 너무 과장했다. 이 정도까지 커지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자, 이게 잘하게 되는 속도가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한별이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하게 되냐. 이렇게 잘하게 돼. 처음엔 어때? 처음엔,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바닥에 붙어 있네? 그치? 근데 여기를 뛰어넘으면 그다음부터 훨훨 날아다닌다. 하기 싫은 거. 참고 조금만 더 해. 알겠습니까?
최소한 80점이 될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 50점이 뭐니, 50점이. 알겠습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해. 알겠습니까? 선생님, 일부러 묶어 놓은 거야. 문장이랑 단어랑. 문장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읽고, 이 문장이 이런 뜻이네. 그러면, 문장을 보고 공부할 때, 자, 이 문장을 보면서 공부했어.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따라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무슨 뜻이냐 하면, 깡통이 창문 친다. 창문을 쨍그랑 쨍그랑 이래.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뭐며, 이건 뭐고, 이건 뭐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어 세트에 있어. The can hit the window. 이렇게 얘기하잖아. 둘을 같이 봐야지. 자, 이거 하고 저거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를 못하게 됐어. 이렇게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하면 이게 잘하게 되고, 저걸 하면 이걸 잘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 공부 같이 꼭 해. 오케이. 선생님이 숙제 확 내려다가 봐준다. 그러니까 오케이.